어, 쇼핑하기 너무 좋아. 아, 가보고 싶다. 아, 오늘은 후각 훈련의 최종 단계 플러스 후각 훈련? 몸을 맞아서 꽃단장하는 날입니다. 제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한동안 향이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일부러 좀 자극적인 음식이나 향이 강한 음식을 먹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의도적인 연습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마지막 단계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통 안 먹잖아요, 맛이 안 느껴지면. 근데 나는 먹어서 테스트를 했고 자극적인 더 그 참에 먹어본 거야. 아~ 이래도 못 느껴? 이래도 못 느껴? 아, 이겨냈구나. 이겨냈지. 뭐야? 점보 뷰티 핑크 백색 무늬. 점보 뷰티는 겁나 예쁘다는 거야. 아, 점보 뷰티, 와. 이름이 엄청 화려하더라고. 가면 무조건 사게 돼. 아, 무조건 사죠. 아니, 너 꽃도 사러 다녀? 저희 집에 화분 많잖아요. 꽃은 없고 나무가 많아요. 그래도 생기가 있는 게 몇 개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네. 그렇지. 아, 저보다 밥 더 잘 먹어요. 쟤네는 많이 먹지. 물도 많이 먹고 영양제. 카페가 제일 신나. 데이지 좀 사고 싶은데. 아, 예뻐. 아, 튤립, 튤립. 튤립. 아, 튤립. 이게 향이 나나? 어, 향이 나는구나. 난 일부러 이것저것 냄새 맡아보려고. 야쿠스테 연노랑.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딱 알겠어. 야쿠스테 연노랑 땡기는데, 이거? 아니, 꽃을 사니까 되게 낭만적이다. 진짜. 아, 예뻐, 멋있다. 영화 같다. 아, 야, 오랜만이다. 대파. 대파. 니가 좀 싫어 보여. 야, 저럼 또 나잖아요, 그죠? 네. 인기 연예인들조차 대파 값이 7천 원을 훌쩍 넘기자 꽤 대파를 직접 길러 먹을 정도입니다. 대파나 마니아 정말. 뉴스에 나오고야. 사장님, 쟤네 막 집에 있는 밭에 심어도 그냥 잘 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밖에서 키워도? 근데. 네, 저요? 그럼요. 저 누군지 아세요? 그럼요. 키. 오, 너무 깜짝 놀랐어. 나 혼자 산다. 이분하고 그 키 크신 분하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키 크신 분? 장우 형? 성훈이 형? 아니, 그 빼빼 말라가지고 먹 잘 안 먹. 아, 포크네. 아, 포크네. 다 아시네. 제가 식물 같은 느낌이긴 해요. 난 줄 알았는데. 예쁘다. 야, 많이도 산다. 아, 쟤 계속 닮게 돼. 요걸 밑으로 내리시고 얘를 위로. 아, 어머 세상에.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게요. 아, 고마우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 저게 있구나. 얘를 해놓고. 아, 애기들 앉는데다가 저. 더 하실 거면 네. 밑으로. 아, 그럼 되겠다. 아우, 세상에. 역시 어른들의 지혜란. 아, 아이고. 다 노하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카트에다 꽃 이렇게 사니까 되게 트렌디해 보인다. 오, 약간 멋있다. 낭만 있어, 낭만 있어. 카트에다 맨날 나는 라면이나 때려 담지. 꽃이 있으니까 확실히 이게 다르다. 뭔가 아무도 안 키우는 거 하고 싶은데. 이거지. 뭐. 이거지. 아무도 안 키워본 거. 뭐요? 명이나물. 진짜? 명이나물 가야지. 진짜로? 진짜. 진짜로? 진짜 명이나물. 명이나물 저거 담궈가지고 삼겹살하고 같이 먹으면 그러니까요. 장어도 먹을 거 나오니까 좋아하는구나. 처음으로 인정해, 처음으로. 야, 너도 먹을 거에만 입을 연다, 야. 근데 명이나물 진짜 안 살 수가 없었어. 근데 니네는 고기 한 판 먹으면 죽겠다, 야, 다. 케일. 아유, 케일. 오로메인, 로메인. 천국일세, 천국이야. 너무 많다. 와, 미쳤다. 아, 뭐 대농이에요? 또 사? 네, 묘목적으로. 묘목, 와, 이거. 1차로는 안 끝나요. 아, 묘목 너무 좋아. 나 지금 요즘 묘목에 꽂혔는데. 나무가 너무 예쁘잖아요. 아, 저렇게 파는구나. 아, 이거 로켓나무도 있고 다 있네.
이거 집에 심어도 되는 거예요? 예, 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향도 나네? 예. 약간 피톤치드 같은 그런 냄새, 비슷한 냄새가 나요. 이게 크면 이렇게 나무처럼 나는 애들이에요? 예, 시행이 이렇게. 우와, 진짜? 그럼 계속 자라요? 네, 그럼 계속 자라요? 네. 이게 무슨 대화야? 둘이 국민체조 하는 거 아니야? 야. 둘이 국민체조 하는 둘이서 국민체조 시작! 나무처럼 나네. 계속 자라요? 일단 제가 한번 들러볼게요, 사장님. 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이건 뭐예요? 요즘 인기 좋은 겁니다. 어? 괜히? 머스켓? 샤인 머스켓. 샤인 머스켓이요? 예. 이거요? 예. 진짜야. 저건 안 싹이 안 달릴 것 같은데, 열매.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렇게 된다고? 진짜요? 에이, 근데 저거까지 가려면 한 10년은 걸려. 나 50년 봐요. 열려요, 이게? 근데 네. 관리 잘해줘야 되나? 네, 관리 잘해줘야 되나? 이게 샤인머스켓이라고? 너무 나뭇가지 꽂아놓은 것 같은데? 느낌 있다. 한번 샤인머스켓 제가 이거 열리면 대박. 너무 땡기잖아요, 뭔가. 이거는 무슨 아이예요? 이것은 키위, 괜히 키위. 키위요? 네, 키위요? 키위요? 야, 뭐야? 키위예요? 예. 얘도 좋은 애 하나만 골라주시면 아, 막대로 담네요. 과일 모종은 진짜 욕심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거 딱 놓여준 걸 보면은 아, 저거 산 네. 사람 너가 최초야. 생각하기에도 깜짝 빠졌고 과장님 오늘 원래 매출 0이었는데 매출 잘 굴려가지고 아, 나뭇가지 꽂아놨는데 그걸 사갔더라고 키가 이걸 믿는 사람이 있네. 그 친구 순진하더라고. 아이고 집에 가서 딱 뽑아놨는데 나뭇가지 막 아, 장비들 다 있네. 사야지. 하다가 지금 별거를 다 놓. 호미는 전 세계적으로 핫해요. 아, 이거 저렇게 큰 걸 한다고? 이런 게 또 하다 보니 탐이 나네요. 밝기도 큰데. 근데 이거 집에 두기엔 너무 약간 숭하잖아요, 그죠? 네, 요즘 그 정도면 되겠죠, 저? 네, 네 그죠? 아, 그러면 요렇게 두 개 더 할게. 키우 회원님이 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성격이네. 아니, 저는 약간 다 준비해놓고 시작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뭐 이렇게 많이 샀지? 차 안에 냄새 되게 좋았겠다. 너무 좋죠. 야, 봄을 샀네요. 아, 좋네, 좋아. 코가 다 뚫릴 것 같아, 이제. 수박 치료 됐겠다. 아빠, 샤. 아빠, 안 돼. 아유, 놈, 여러분들. 살 땐 모르지, 사는 게 일이지. 이게 일이에요, 이게. 그렇지, 이제 진짜 일이죠. 사는 건 일도 아니야. 야, 저거 내리려면 너 그 몇 번을 왔다 갔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나 명이나물도 샀구나. 근데 애들 이걸 안 뜯어먹네. 에, 풀은 잘 안 뜯어먹어. 이게 무슨 일이야. TPO를 맞춰야 되니까. 아, 오랜만에 보네. 어머, 세상에나. 아유, 꽃바지를 입었어야지. 아, 뭔 일이야. 그렇지. 됐어? 케이블스도 촌스럽지가 않아. 밭 가는구나. 갈아야 돼요. 아니, 아유. 없네? 계절이 변하면 일단 다. 야, 확 산다, 확 살아. 근데 해서 먹긴 먹었어요, 다? 아니, 그럼요. 먹긴 다 먹었죠. 옳지. 저게 그나마 민호가 놀러 온 날 좀 해준 거예요. 민호가? 네, 민호가. 그만 먹은 게 아니네요. 아, 역시 도구가 있으니까 편하네. 오늘 작업 순서는 일단 흙 위에 있는 나뭇잎이나 여러 가지 오물들, 전에 났던 잡초들의 흔적들 치워야 되고 그 외면존에 그 꽃들 심고 아, 외면존? 내면존에 먹을 것들 심고까지가 네, 계획입니다.
맞아요. 손 많이 가네. 아, 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잡초의 결과물이에요. 어머, 이렇게 손 가는지 몰랐네. 또 이게 지 혼자 설치지 이거 민들레 이거. 아 민들레가 네. 진짜. 죽지도 않고 말이야. 매년 난 너네가 참 싫어. 밖에서 볼 땐 좋은데 not in my backyard. 님비네 님비. 조금만 더 손가락 나. 이 정도 사이즈인데도 손이 진짜 많이. 넌 뭐니? 감자 나온다 감자. 뭐야 이거? 저거. 쑥. 냉이도 아니고 저거 뭐야? 쑥 아니야? 나 너 같은 애를 심은 적이 없는데. 야 니네 남의 집에 이건 너무하다. 쟤네 알아서 자란 거야? 알아서 자란 거야. 우와 뭐냐 니네. 어. 우와. 이렇게 크다고?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지겨워. 근데 이건 와. 근데 토양이 좋은가 보다. 맞죠. 그런 거 보다. 되게 좋아. 아 워려. 가. 오케이. 저거 어느 정도 된 거 아닌가? 어 됐네. 아, 됐네. 근데 컵 진짜 좋다. 이거 정렬을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애들이 넘어오면서 아 목이 긴 애들은 뒤로. 니넨 뒷자리야 알지? 학교에서도 크면 뒷자리인 거. 이게 이제 조경이야 이제. 네. 이거 어떻게 하냐 따라서. 저게 넘어오다가 꺾일 수가 있어. 그렇네. 아, 그런 건 뒤로. 자 빨간 거. 오미 예쁜 거. 오미 예쁜 거. 아 예쁘다. 나중에 진달래로 간다니까 철쭉 진달래. 제일 예뻐요. 네, 빨간 애로. 아니, 봄 되면은 길거리 어. 저렇게 일하시는 이제 어머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양배추 같은 꽃임 있잖아요. 그 보라 색깔. 뭐야 대체 뭐야? 뭐야 야 이거 배추 아니야? 아 뭐지 뭘까? 사거리 가면 맨날 그 배추들이 맨날 있어. 아니 근데 니네 어떻게 빼냐 근데? 너 필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말랐니? 아 얘도 여기다 키워? 네. 다육이도 저 키는 너 줬죠. 왜 왜? 아유. 아 지겨워. 나와! 어 됐다. 저게 똑똑 떼줘. 떨어져. 이게 생각보다 되게 연약하구나. 헐. 비뻐. 오. 진짜 약간 신밧드의 모험 이런 거 기다리는 데 같다 지금. 야간 기장 해야겠다. 그럼 불꽃 축제도 해야지 여기서. 야 기다리는 데 같다. Next. 키위가 올 거예요. 이장우야 진짜 좋아하는. 키위 맞니? 뭐야? 아 얘네 이걸 해줘야 되는 식물인가? 그래 빼면 안 돼. 어. 아 저렇게 위에다가. 됐어. 어우 그 자리에 딱이시네요 선생님. 넌 이거 씌워놔야겠다. 애초부터 있었으니까. 너 덩굴이지? 그지? 거기서만 커라.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열리면 대박이다. 저 뭔지 기억이 나니 나중에. 저건 진짜 까먹을 만하다. 까먹을 만하지. 엉뚱한 나뭇가지 머스켓인 줄 알고 그래. 개주중지하고 소리 낸다니까 진짜. 근데 거기서 열려. 안전하면 테이프로라도 붙일 거야. 니네야 진짜 중요해. 나 국내산 명이 처음 본단 말이야. 두 달 뒤에 간장 샤워 해보자고. 울릉도에 잘한다는 명의가 지금 여기 있네. 잘 잘하면 제가 간장 좀 드릴게요. 아유 괜찮네. 꼴라고 한 말 하자. 알지 알지. 집들이 맞춰가지고 뒤에 그래. 이거 제가 갈게요. 키 장우 꼴라고 명의나 한번 네, 먹어보자. 다. 바베큐 쫙 해가지고. 왜 이렇게 아는 소리를 해. 맨날 허벅지 알베겨가지고. 우와. 네덜란드네. 생기 있어졌죠.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저거보다 조금 더 풍성해졌어. 진짜? 지금 딱 날 때잖아요. 얼마 그러니까 만이죠? 한 달 만에? 네, 거의 그 정도. 이거 뭐야 저거 또. 묘목을 또 샀나? 뭐야 이거? 그 박스는 미니 비닐하우스인데 어? 명이나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식물이라고 들어서 그래도 조금 보호를 하면서 길러야겠다라는 생각. 형 이러면 진짜 깔아주지 않나? 깔아준다. 아, 다행이다. 귀신같이 들었어요. 어, 근데 신기하다. 미니 비닐하우스는. 오고 하나도 아~ 없어도 돼요. 우와. 불재주가 아, 있죠, 그래도. 그래요, 잘하죠. 어떤 거 뭐 키울 아, 수 있겠다. 어머, 이런 거는 아, 가능하지. 됐다. 대박인데, 이거? Let's go.
너무 비 많이 오고 이러면 이게 진짜 좋아요. 오, 사이즈 딱 맞네. 아직 추워, 얘들아. 이거 좋은데. 좀 그냥 했는데 또 맞을 일이야, 이게? 아, 얼마나 뿌듯하냐, 그래도. 아빠 일 끝났어. 아빠 일 끝났어. 야, 나 아빠 흙구덩인데 그거 지금 괜찮아? 근데 만질 수가 없어. 지금 네 발보다 훨씬 더러. 저렇게 주인을 좋아하네. 알아듣는데? 내 말은 더 잘하는데. 아유, 들어. 나왔다. 그래,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발 밟지 마라. 아이고, 아이고, 어떠냐? 넘어다니는데? 아이고, 밟았네. 줄여 밟았네. 아, 그래. 잘했다. 여기 참 좋아한다.